아나만다라 리조트는 주변 꽃과 나무들이 많아 휴식하기에 좋은 곳이다. 예쁜 조경, 색다른 테마가 확실한 고풍스러운 호텔이다. 리조트 내 조경이 훌륭해서 산책만 해도 좋다. 숲속에서 산림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호텔앤 리조트이다. 달랏에서는 아나만다라 리조트 호텔에서 힐링해보자. 100년도 더된 프랑스 고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했다. 앤티크한 가구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소품들. 현대적이진 않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다. 하루 휴식을 원한다면 100% 그 이상의 만족을 선물한다. 나를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호텔앤 리조트이다. 조식 뷔페는 종류도 많고 구성이 잘 갖춰 있다. 조식은 무난한 편으로 과일은 신선하고 음식 종류도 다양하다. 자연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아침의 식사 시간이다. 벨리뷰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 식사를 즐겨보자. 맛있는 베트남 커피로 아침 식사를 마무리한다. 숲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산책하기 좋은 에덴시 레이크 리조트 앤 스파이다. 아름다운 빛깔의 호수와 평화로운 환경.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숲속에서 솔바람을 느끼며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과 함께라는 취지의 여행자라면 달랏의 숙소로 추천한다. 호수 옆 산책로가 좋은 고요한 리조트, 힐링하기에 좋다. 자연 속 힐링 호캉스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리조트이다. 객실이 빌라식으로 되어 있고 룸은 크고 깨끗하다. 여유롭게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의 최적의 장소이다. 객실의 전신욕조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아침 조식 메뉴도 훌륭하고 메뉴 중 김치도 있다. 베트남에 왔으니 이들 일살국수 먹어야 한다.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즐길 수 있는 에덴시 리조트이다.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식사는 행복 타임이다. 스타일 호텔은 3성급 호텔로 1일 2만원대 가격으로는 만족스럽다. 숙소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하다. 야시장 및 수원호항 호수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 위치가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여행하기 편리하다. 호텔 미니바에는 1일 2병의 생수가 무료로 제공된다. 물수압도 세고 온수도 잘 나온다. 바미야 빵이 맛있는 리에노아 베이커리가 호텔 앞에 위치해 있다. 도로가라서 소음은 있지만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호텔이다.